야, 나란 진짜 좋다. 그러니까 아까 그 잠깐 비 와서 그런 것 같아. 더 좋은 것 같아. 경치가 여기가 저 앞에 바다고 저 설악산이고. 아, 그런지 공기도 그런지 상쾌하고. 좋아, 하늘빛이 좋아 일단. 야, 이거 근데 다 돌려면 꽤 넓었는데? 엄청 넓은데? 만만치 않은데? 저 다리 건너는 건가? 그런 것 같아. 저기 막 저기요. 맞지? 아니요, 진짜 좋네. 개가 누나의 그 쌍수 그런 거. 버리려고 가니? 언제? 잡혔어? 열심히 뛰었어. 왜? 언제? 왜? 우리 씨가 언제나 한 천명 기회가. 난 맨 처음에 갔어. 오, 여기 또 이런 것도 있어. 그러게 말이야. 야, 물빛 반사되는 거하고 보고 싶네. 저건가 보다, 영랑우리 저택가 옛날에. 저, 아, 저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동그란데? 이렇게 안 보이네, 그. 여기 딱 그거밖에 안 보이는데, 원래 영랑우에. 저 사람들 뭐야? 햇볕 쬐는 거지, 뭐. 아니, 의자야? 응. 의자에 앉아있는 거지? 아니, 왜 저로부터 앉아있지? 햇빛 쬐면서 딱 일광욕 하면서. 아, 이상하잖아, 쫙 앉아있으니까. 설악산. 대청봉인데 저게. 이게 좋긴 좋아. 보면은 확대도 엄청 많이 되고. 저러고 앉아있으니까 되게 이상하네, 나는 느낌이. 환자들 앉아있는 것처럼.
때면 내려올 때면 아주 따스면서 올라갈 때 3만 원, 내려올 때 3만 6만 원씩 1년 반다 이러면 한 개. 지금 산책하는 사람들 한 더 좀. 좋네. 네? 그러니까 산책들 많이 하네 사람들. 그래서 주시에 10달 했어. 근데 매주 걸리는데 그런 건물들 상주할 때 집들은 뭐야? 어떤 거는 주소가 있는데, 애들이 다 주소 있는데, 주인은. 근데 사는 것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안 사는데 뭐. 사람 사는 집이었는데 잘 안 사네. 주소는 붙어 있어. 왜 안 살까? 좋은데.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근데 이거 불나가지고 그랬대는데요? 얘기도 보니까. 벌써 11분 걸었어.
언제서 걷는 거야? 뭐 그냥 금방금방 걷고. 저 뒤로 또 연결되는구나. 이게 중간에 있는 것 같아. 일로 가야겠지, 우리. 일로 가서 팔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팔자로 돌아야 돼. 아니, 그래, 절로 가야지. 아니, 근데 완장을 쳐서 안 되잖아요. 어, 보이는데. 이거 뭐, 뭐가 아니야. 그래서 이것도 보면, 거 밑에 있는 사람 다 보여. 아, 위에서 보이지. 어. 그거는 돌지 않아. 아, 맨날 옆으로 보여줘. 나는 옆밖에 없어. 나 여기서 힘들어. 저기 바다인데 바로 옆에는 그러게 대박이야. 설악산 있어가지고 저게 대청봉인거야 저거. 야, 저기 새들 깜짝 뭔지 앉아있는거 아닌데? 저게 대청봉이다 저거. 저기가 공룡능선이잖아 저기가. 새야? 새 맞아? 새 같은데? 보이니? 보이긴 보이는데 피시방사다 갖고 내가 안 보여. 새 같긴 하고. 아니야? 아니 화면을 커야 할지 모르겠네. 아니 모양이 새들 같아. 근데 안 움직이니까 진짜. 그러니까 새 아닌 수도 있어. 안 움직이잖아 지금. 아 근데 여기 저거도 가만히 있잖아. 저게 대청봉인 줄 알았더니 저게 대청봉이야 저거. 청봉이고 저거 조개 공룡능선인가 조개 공룡능선인가 헷갈리네. 그 천불동이 저 울산바위고 사이에 그 소공원이잖아. 거기서 이렇게 걸어 올라가다가 쭉 감아서 이렇게 가면 거기가 공룡능선이거든. 그러니까 저거 아 저거 같은데 저거 저거 저게 아니고 헷갈리네. 사진 찍어달라고 딱 앉아있네. 이게 영랑호 그거. 옛날엔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 왜냐면 내가 결혼하고 나서 우리 처가집 식구들이랑 다 여기 놀러 왔거든. 일박으로 여기서 잤거든. 그때 이거 이 영랑호에 저 큰 거 하나밖에 없었거든. 저기 펜션이거든. 이게 센터거든. 좀 밑에 막 민박도 있고. 민박이 아니라 펜션도 있고. 대청봉 맞죠? 그 맞잖아 대청봉. 저게 대청봉 맞잖아. 저기가 공룡능선이고 요 가와 앞에 보이는 게 저기 단 공공동이 쪽쪽이. 엉금성에서 대청봉 가려면 저 화채능선 지나가잖아.
내가 저기야? 저거 옆에 많이 왔네? 어. 절반 왔네? 응. 이런 평지에 넣는 게 금방이야. 그러니까, 엄청 멀어 보여도. 아니, 보면 평지는 뭐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이 4km를 간다 그랬거든. 천천히, 아주 느리게 말고 보통 걸으면 한 시간에. 근데 우리가 좀 빨리 가기 때문에 거의 한 5km, 6km는 가, 평지는. 금방 왔네 그냥. 그게 금방이야. 벌써 저기 저기 온 거 아니야. 아이 참 갈 수도 없고 이거. 아 진짜 미치겠네. 이게 내가 알기로는 집이 아니고 저 영랑호 그거라고 그 펜션 저긴 방이고 그때 이게 좀 더 비쌌어 그래갖고 이거 비싸서 못 빌린 건 아니고 없어서 못 빌렸는데 저 방만 남아가지고 그때 빌렸었거든. 내가 그때 예약을 해봐가지고 알거든. 그래서 나도 지금 아마 그걸 거야. 펜션 같기도 하고 집 같기도 하고 막 나는 확실한 건 아닌데 그 집이 저기서 이렇게 걸어서 쭉 이렇게 골목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이 호수변에 있었거든. 그거 같아 느낌에.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니 펜션이 맞을 것 같아. 왜냐면 여기 보면 집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럴 것 같아.
나중에 내일 또 오늘 검색해봤더니 또 집일 수도 있지. 아니 주차장이 그, 저기잖아. 그러니까 좀 그래 집 같기는 좀 그래. 아 여기가 단맛이 결국 가스 있었네. 도시가스가 없네. 그렇지 여기 도시가스가 있을 수가 없지. 집이 없는데 일부러 깔아야 되는데 이쪽은 왜냐면 시내하고 지금 동떨어진 데거든. 저쪽이 시내거든. 근데 그때가 진짜 거의 20년 전인데 많이 달라졌다 그때하고 지금. 저런 게 하나도 없었는데 그때 많이 생긴 것 같아. 저것도 많이 생겼어. 이제는 한 20년 동안에 우리나라도 최근에도 특히 이렇게 레저 시설 이런 거로는 많이 지자체에서 나서 가지고 많이 해가지고 많이 바뀌었어요. 이런 공간만 있으면 그냥 안 만들면 이상한 거야. 재정 수입이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이런 거를 만약에 꾸미질 않으면 일단 그 시에 그 지자체에 있는 공무원들이 게으른 거야. 이제 아 이런 거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데가 태반인데 없어가지고도. 야, 이런 거 정원 있는 사람들 이런 거 집에 딱 하나 있으면 아주 특이하네. 떼거리 몰려있네. 뭐? 새? 햇빛 쬐나 보는데 거기서. 앞에 것 때문에 얘 초점이 앞에 잡히잖아. 뒤에 잡혀야 되는데. 저기 다 타이어 아무것도 없다. 오, 딱 있네.
한가하게 떠앉아 있네. 고양이도 못 오고 그러니까 일도 없다. 딱이지 뭐. 만보기 했어야 되는데 못했네. 아까도 못하고 지금도 못하고. 만보기. 아까 먹을 때 했어야 되는데. 끊어주고 여전히 안 되니까
진짜 마음에 드네. 이거? 꿀 판매합니다. 저 안에도 길 있어요? 어휴, 아까는 지차들 때문에 몰랐는데 언덕뒤에 저 펜션인 것 같은데 저거 다 펜션은 아니고 저기 빌라촌인가? 그러긴 사람 사는 데 같은데. 야. 좋지 뭐 이런데. 그렇죠. 여기서 내가 조금 산책 보기 좋고. 설악산 길이 없네.
있어. 어, 그러네. 그리고 꽃대기 같은. 이게 민물인데, 이거? 섬진강도 거기 저기에 이제 바닷물하고 이렇게 섞여가지고 하니까 좀 있는 건 아니야. 야, 씨, 돈맹이가 저기라는 게 참. 어, 진짜 여기는 많아, 저렇게. 그러게. 내가 알기로는 민물인데 검색을 해봐야지. 밀려 들어올 때 밀물, 여기까지도 들어오나? 밀려 들어오나? 그러니까 그 섬진강 그 굴처럼 응. 민물에도 굴은 있으니까. 그렇지. 응. 저긴데 또 뭐네? 음? 저기잖아 우리 차 세운데. 저 그렇죠. 어이씨, 한참 가야 되네. 저기 가면 4분의 3 가는 것 같아. 한 면씩 한 면씩 해야 돼. 그걸로 그래. 여기 많아. 어, 내가 좀 더 힘들다. 오, 가만히 서 있는 것도 같고 미안, 가만히.
어머니가 좀 더 안쪽으로 좀 있거든요. 색깔이 똑같아가지고 안 보여서 그렇지.